네, 안녕하세요. 서울시 부종환 간서비스 강정센터입니다. 저희는 전시 체험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여기는 거실, 서재, 욕실, 주방, 이제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지금 여기는 서재이고요. 보시면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. 이거 앙구마우스라고요. 이제 몸을 전체적으로 못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눈에 초점을 맞춰서 컴퓨터 커서 움직이거나 클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고요. 이거는 복서확대기라고 눈에 시력도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돌리시면은 확대가 돼요. 이렇게 확대적으로 봐서 복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입니다. 이게 보시면은 이거는 마우스 수축이라고요. 이제 이불을 물고 키보드를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입니다. 네,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용자분들이 휠체어 타시면 잘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 전동 휠체어라고 휠체어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휠체어 전동 휠체어입니다. 여기 보실까요? 여기 보시면은 키보드가 크죠? 일반 키보드보다 커요. 이게 떨림이 있으시면은 일반 키보드를 사용하실 때 여기 어깨가 같이 눌려요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서 한 개씩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고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조이스틱형 마우스라고 볼을 끼워놨어요. 이렇게 해서 좀 경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셔서 이 마우스를 이동할 수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속도랑 커서 뭐 왼쪽 우클릭, 좌클릭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트랙볼이라고 이제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그만한 힘으로도 커서 가능하도록 볼을 움직이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입니다.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?